안녕하세요. 문유팅입니다. 오늘은요, 조금 쉬운 난이도로 해서 가방 하나 떠봤는데요. 보시면은 앞하고 바닥하고 뒷면 이렇게 한 번에 다 뜨신 다음에 옆면 짧은뜨기로 하고 윗 손잡이는 빼뜨기 해서 쭉 그냥 연결만 해주시는 방식으로 뜬 가방이라서 코스 조절도 굉장히 쉽고 크기 조절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요 사이즈가 딱 이뻐서 일단 떠봤는데 요 사이즈 한번 떠서 우리 가벼운 손가방으로 한번 떠보시고 난 조금 더 크게 하고 싶다 하시면 조금 더 추가해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네, 이렇게 해서 제일 무난하게 들어지는 지금 베이지 색상이고요. 이렇게 중심에다가 지금 숄트레지 달아가지고 간단하게 그냥 달아줬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가 이렇게 보시면 속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전화기나 지갑 같은 거 충분히 다 들어가는 사이즈 되겠고요. 손잡이는 지금 빼뜨기로 이렇게 쭉 해서 굉장히 탄탄해요. 제가 며칠 들고 다녀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 베이지 색상이고요. 그리고 요 아이는 연회색 색상입니다. 이제 가을가을한 느낌의 색상이 이제 좀 이쁠 것 같아서요. 연회색. 이렇게 앞뒤로, 그다음에 옆면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진 브라운 색상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진 브라운 색상도 우리 가을에 굉장히 그냥 무난하게 잘 들어질 것 같습니다. 네, 볼록볼록한 이런 패턴이 빼뜨기하고 긴뜨기만 해주시면 되거든요. 전혀 어렵지 않은 패턴이라서 여기에서 이런 방식으로 네, 앞뒤로 돌아가면서 떠주시면은 굉장히 쉽게 뜨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저는 세 가지 색상으로 한번 떠봤고요.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색상으로 한번 쉽게 떠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실 한번 살펴볼게요. 네, 실은요. 필트위스트 마크라메 실 사용을 했고요. 요 아이는 250g 짜린데 제가 가방 떠보니까 한 200g 정도 사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50g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 조절 조금 더 크게 하실 분들은 그냥 실 추가 없이 해주셔도 되고요. 제가 사이즈를 조금 더 크게 해봤는데 옆으로 이렇게 커지는 게 크게 좋진 않더라고요. 여기 들때 쉐입감이. 그래서 그냥 그렇게 큰 가방 원하지 않으시면 제가 잡는 코스와 단수 그대로 해서 한번 떠봐 주시고 거기에서 조금 더 크게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 다음에 이렇게 사이즈 변경을 조금 해봐 주세요. 제가 여러 가지로 한번 떠봤는데 지금 뜨는 사이즈가 딱 적당하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처음은 저랑 같은 사이즈로 한번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필마실 이렇게 안에서부터 사용해 주시면 되고 굵기는 살짝 굵은 우리 가방 뜨기 좋은 그런 실입니다. 네, 바늘은요, 6호 바늘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같이 한번 떠볼게요. 먼저 새끼손 두 번째 이렇게 잡아주신 다음에 이렇게 매듭을 잡아주세요. 저는 지금 사슬을요 총 70호를 잡을 겁니다. 그래서 앞면에 이렇게 길게 이렇게 지금 앞면, 바닥, 뒷면 요 길이를 사슬로 잡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30호, 30호, 바닥은 10호를 할 거예요. 요 바닥 10호는 절대 바꾸지 마시고 요 길이를 지금은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금 더 크게 하겠다 하면 뭐 34호, 5호, 35호, 바닥은 10호. 바닥 사이즈는 같이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30호, 30호, 10호에서 70호를 지금 사슬로 잡을게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식으로 조금 촘촘하게 해서요. 70호 잡고 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는 길게 지금 70호를 잡았고요. 지금 굉장히 단순한 무늬가 쭉 가방의 전체에 반복이 될 건데요. 조금 지겹더라도 한단한단 떠주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 코에 사슬을 하나 해주시고, 그러면 하나하고 지금 두 번째 코가 되겠죠? 여기에 한줄 이렇게 넣어서 빼뜨기부터 시작을 해주세요. 이렇게 빼뜨기 하시고 마커를 걸어 놓습니다. 그래서 무늬는요, 빼뜨기 한 번, 긴뜨기 한 번. 그 굉장히 단순해요. 그 다음에 감아서 그 다음 코에는 이렇게 한줄 넣어서요, 실 들고 와서 세 줄을 한 번에 통과시켜주는 긴뜨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그 다음 코는요, 넣어서 빼뜨기. 하나하고 빼뜨기 해주시고, 그 다음 코는 감아서 또 이렇게 한줄 넣어서
실 들고 와서 세 줄을 한 번에 빼주는 긴뜨기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빼뜨기, 긴뜨기, 빼뜨기, 긴뜨기 이렇게 교차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빼뜨기 해주시고 그 다음 코 감아서 긴뜨기. 다시 그 다음 코 빼뜨기. 그 다음 코는 한번 감아서 긴뜨기. 이런 식으로요. 살짝 산이, 산같이 살짝 생기면서 가지겠죠.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도 전부 다 코수는 아마 달라도 짝수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는 긴뜨기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한번 쭉 가볼게요. 이렇게 끝까지 와서요. 지금 이제 긴뜨기. 마지막 두 코, 빼뜨기 하고. 제일 마지막. 막. 매듭 있는 곳 바로 앞에 코가 마지막 코예요. 여기에서 긴뜨기로 이렇게 끝이 나게 됩니다. 네, 이렇게요. 빼뜨기, 긴뜨기를 반복해서 마지막에 긴뜨기로 끝나게 되고, 다음 단도 마찬가지로 빼뜨기로 시작을 해서 지그재그로 갈 거예요. 그래서 사슬 하나 해주시고 돌려서, 그럼 약간 이렇게 볼록한 무늬가 생겼죠. 여기 위로 보시면 이번에부터는 이랑뜨기로 할 겁니다. 요 위쪽에 코가 있는데요. 코 뒤쪽으로. 뒤쪽에 한 줄만 걸어서 하는 이랑뜨기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앞쪽에 이렇게 보시고 살짝 위로 들어주세요. 지금 사슬 하나 했고 첫 번째 코. 여기 지금 볼록한 무늬를 따라서 뒤로 가서 여기 첫 번째 코입니다. 여기에다가 바늘 하나, 바늘 여기 한 줄만 넣어서 빼뜨기로 시작을 해주세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마커로 첫 번째 코 표시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감아서 이제 긴뜨기인데, 긴뜨기도 보시면 살짝 돌리면 코에 여기 뒤에 한 줄만 걸어서 긴뜨기 해주시면 되겠어요. 다음 코도 뒤에 한줄 코, 한 줄만 넣어서 빼뜨기. 그다음 감아서 그 다음 코 뒤에 한 줄만 넣어서 긴뜨기. 네. 무늬 패턴은 굉장히 쉽죠. 그래서 앞에 쪽에서 빼뜨기가 되어 있는 곳에 긴뜨기가 들어가고요. 여기서 긴뜨기가 되어 있는 곳은 빼뜨기가 들어가서 이 높이가 같아집니다. 네. 그래서 다시 또그 다음 코는 뒤에 한줄 넣어서 빼뜨기. 그리고 다시 감아서 그 다음 코는 뒤에 한줄 넣어서 긴뜨기. 이렇게 네. 해서요. 또 한번 끝까지 가서 한 번만 더 반복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쪽 면도 끝까지 왔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뒤에 한 줄만 넣어서 긴뜨기. 그 다음 코 빼뜨기 해주시고. 제일 마지막 지금 마커 꽂혀 있는 코에 긴뜨기로 끝이 나면 되겠습니다. 감아서 뒤에 한줄 넣고요. 마커 빼고 들고 와서 긴뜨기 해주세요. 네, 이렇게 하시면 네, 무늬가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앞뒤로 같은 무늬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한 단, 두 단을 떴고요. 이렇게 해서 쭉 뜨시는데 저는 31단을 떴어요. 홀수 단으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31단이 저는 좀 적당한 크기 같더라고요. 더 크게도 떠보고 작게도 떠봤는데 모양이 딱 이쁜 게 31단이 딱 이뻤어요. 그래서 사슬 다시 하나 해주시고 돌려서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첫 번째 코의 뒤에 이렇게 뒤에 한줄 이랑뜨기로 해서 빼뜨기부터 시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빼뜨기로 시작해서 마커 꽂아주시고, 감아서 그 다음 코 뒤에 한줄 넣어서 긴뜨기. 하시면 앞쪽으로 이렇게 볼록한 무늬가 또 나오게 되죠. 그 다음 코도요, 살짝 이렇게 들어 올려셔서 요 코에 뒤에 한 줄만 넣어서 빼뜨기. 해서 빼뜨기, 긴뜨기로 해서요, 제일 마지막에는 여기 코에는 긴뜨기로 끝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가 지금 우리 사슬코 잡은 부분이요. 이렇게 꼬리실이 왼쪽에 있고요. 이렇게 한 단, 두단 했어요. 지금 세 단째죠. 이렇게 해서 쭉쭉쭉 가서요. 31단까지 뜨고 오겠습니다. 네, 이렇게요. 지금 편부를 총 31단을 떴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여기서 사슬, 여기 꼬리실이 여기 왼쪽으로 가 있고요. 여기 사슬 있고 지금 1단 돼 있고요. 볼록한 게 2단이에요. 그래서 볼록한 것만 세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여기 볼록한 것까지가 지금 31단이고, 그 다음, 여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쭉 와서 지금 31단째가 됐습니다. 이렇게 홀수 단으로 떠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가로 여기, 긴쪽 사이즈는 저는 35cm 정도가 나왔고, 여기 세로에, 짧은 구간은
19cm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접어서 가방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여기 위쪽으로 짧은 두께로 이렇게 5단을 더 떠줄 거예요. 그 길이 감안해서 길이고, 그다음에 여기 막고 꽂혀 있는 중간에 10코씩은 바닥이 되는 가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사이즈에서 우리가 마커를 꽂을 건데요. 지금 요 끝부터 30코 자리에 꽂아주세요. 30번째 코에 꽂아주시고, 그 다음에 중간에 10코를 띄웠고요. 그 다음에 막고 꽂아서 30개. 그래서 30개, 10개, 30개. 이렇게 지금 마커를 앞면에 30개, 뒷면에 30개, 바닥에 10개. 이렇게 마커로 구간을 나눠주시고 난 다음에 요 위쪽으로 짧은 뜨기 떠보겠습니다. 지금 코가 여기에서 끝이 났어요. 끝이 났고 이쪽 면으로 요렇게 해서 지금 뜰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서 그래서 사슬을 하나를 해주세요. 사슬 하나 해주신 다음에 어디다가 뜰 거냐면 지금 볼록한 부분에 여기 중간으로 이렇게 쏙 들어가서 이렇게 지금 볼록하게 된 부분에 따라 올라가서 그냥 쏙 이렇게 두 줄을 걸어주세요. 여기에다가 여기마다마다 뜰 건데요. 두 개, 한 개, 두 개, 한 개. 요런 식으로 짧은 뜨기를 뜰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 여기 쏙 들어가서 하나 하고 둘 떠주시고 나는 조금 헷갈린다 하시면 여기 첫 번째 코에다가 마커 꽂아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곳을 끝에 이렇게 쏙 중간으로 그냥 쏙 들어가 주세요. 여기에다가 한 코. 두 개, 한 개, 두 개, 한개갈 거예요. 그 다음에도 쏙 들어가서 두 개. 그 다음에 이렇게 쏙 들어가서 한 개. 끝이 살짝 이렇게 오그라들게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두 개. 만약에 나는 오그라들지 않고 그냥 일자로 올라갈 거다 하시는 분들은 다두 코씩 떠주시면 됩니다. 둘둘둘둘 이렇게요. 그냥 둘 하나 둘 하나 이렇게 가볼게요. 그 다음에는 하나, 그 다음에는 둘.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에만 떠주시면 되겠어요. 둘, 그 다음에도 쏙 들어가서 하나. 그 다음 두 개, 그 다음에 한 개. 해서 여기 끝까지 한번 가볼게요. 하나 하고 제일 마지막 무늬에 지금 두 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 둘 들어가고요. 여기 제일 마지막 코 있죠? 매듭 달려있는 여기 제일 마지막 코. 여기에다가 한 코까지 해서 이렇게 떠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총 24코가 이렇게 짧은 뜨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요 짧은 뜨기 24코를요. 5단을 떠줄 거예요. 그래서 사슬 하나 하고 뒤집어서 첫 번째 코부터 그냥 우리 이랑 말고요. 그냥 전체 짧은 뜨기로 코두개다 넣어서 이렇게 윗면을 정리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짧은 뜨기 끝까지 가주세요. 이렇게 해서요. 마지막 우리 마커 꽂혀 있는 곳까지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26코 떴고요. 그다음 또 다시 사슬 하나 해서 뒤집어서 26코가 아니고 24코죠? 네, 이렇게 24코 또 이렇게 첫 번째 코에 마커 꽂아 놔주시고 한 코에 하나씩 여기서도요. 홀수 단으로 떠주시면 되겠어요. 한 단, 두 단, 세 단째거든요. 총 5단까지 저는 뜨고 오겠습니다. 네, 이렇게요. 우리 보시면 살짝 이렇게 줄어든 느낌이 있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단까지 떴습니다. 이 5단이 좀 적당하게 예쁜 것 같아서요. 5단 했고요. 제일 마지막에는 사슬 하나 하고 실 끊어주시면 돼요. 잘라주시고. 그리고 여기 했으니까 이제 반대편. 네, 여기에도 지금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반대편에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볼록한 부분에 떠줄 건데 시작 부분 여기 쭉 따라가서 끝쯤에 들어가서요 실 들고 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슬 하나 하고 짧은 뜨기 하나 해주세요. 하나 하는데 뒤에 꼬리실 감싸면서 해주시면 되겠죠? 하나 하고 마커로 첫 번째 코 쫓아주시고 지금 하나부터 했으니까 그 다음 여기는 두개 하나 두개 하나 해주시면 돼요. 한개 했고 그 다음 여기서도 요 끝에 쏙 들어가셔도 되는데
끝에 여기는 한 줄만. 이렇게 지금 동그랗게 돼 있고, 그 위쪽에 이렇게 한 줄이 있거든요. 여기에 콕 넣어서 뒤에 꼬리실을 감싸서요. 두코 떠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하고, 그 다음에도, 이렇게 지금 보시면 위쪽에 한 줄이 있어요. 여기 전체에 들어가셔도 되는데, 그럼 여기 좀 두꺼워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그 위에 여기 한 줄에만 넣어서 꼬리실 감싸서 한 코만 떠주세요. 둘, 하나, 둘, 하나. 이건 같습니다. 그 다음도 이렇게 동그라미 위에 한 줄만 걸어서 두 개. 그 다음에도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하나. 뜨는 방식은 같죠? 그래서 둘, 하나, 둘, 하나 해서요. 이렇게 끝까지 한번 가볼게요. 끝까지 와서요. 여기 하나. 하고, 제일 마지막 무늬가 거의 끝이죠? 여기 끝무늬에 여기 한 줄만 넣어서요. 이제 두 코로 끝이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하나로 시작했잖아요. 하나, 둘, 하나, 둘 해서 둘로 끝이 났어요. 그럼 총 24코.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그럼 사슬 하나 해서 돌려서 마찬가지로 짧은뜨기 이렇게. 24코씩 해서 5단 반대쪽이랑 같이 대칭되게 떠주시면 되겠어요. 네, 그렇게 해서 올게요. 네, 이렇게요. 반대쪽도 5단 끝까지 떴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사슬 하나 하고 마찬가지로 실 잘라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거의 이제 완성이 다 됐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마커 여기 지금 꽂혀 있죠. 여기에서 코를 잡아서 이렇게 짧은뜨기를 뜨면서 옆면을 뜰 거고요. 그 다음에 끈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반대편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해서 반원을 그리면서 왔다 갔다 뜨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옆면하고 끈을 같이 떠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쉽게 금방 뜨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앞면이거든요. 방금 끝난 꼬리실이 여기 왼쪽에 있어요. 여기가 앞면에서 이렇게 해서 옆면에 우리 마커 꽂혀 있는 여기서 30번째 지금 꽂혀 있는 요 자리에다가 바늘 넣어서 새실을 들고 오는데요. 끝에 한 150cm 정도. 네, 굉장히 좀 길게 우리 끈까지 나중에 연결을 해줄 거라서 최대한 길게. 하나 하고 둘. 네, 조금 길게 남겨 놓으시는 게 좋아요. 네, 하신 다음에 실을 들고 와서 사슬 하나 하고 짧은뜨기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요 실은 꼬리실은 이렇게 남겨놓으신 상태로 이 옆면으로 짧은뜨기를 쭉 갈게요. 지금 총 우리가 30코 잡았는데요. 방금 여기 30코 하고 위쪽에 5단을 떴죠. 그래서 35코를 잡을 거예요. 일단은 여기서 한 코에 하나씩 해서 쭉 올라가 볼게요. 하나 하고, 둘. 여기 지금 코가 다 살아있으니까 코마다 이렇게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사슬코 있죠? 이렇게 해서. 한 코에 하나씩. 네, 해서 30번째까지 한번 가볼게요. 네, 지금 여기서부터 쭉 30코 와서 떴고요. 여기 위에 5단에 지금 5코를 떠줄 건데, 여기 단과 단 사이 여기 쏙 넣어서, 하나, 그 다음 단도, 둘, 여기 사이마다 셋, 넷. 넷까지 뜨고 마지막 5코는요, 여기 첫 번째 코 있죠? 코에다가, 다섯 개. 요렇게 떠주시면은 총 35코가 되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옆면에 쭉 35코 뜨신 다음에 이번에는 우리 끈 길이만큼 사슬을 떠줄 건데 저는 55코를 떴어요. 사슬을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네, 요런 식으로 해서 연결을 바로 해서 55코를 사슬을 쭉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사슬 55코 떴고요. 여기에서 바로 이 옆면으로 같이 떠줄 거니까 이게 뒤집어지지 않았나 한번 확인하신 다음에 이렇게 해서 뒤집어지지 않게 이렇게 하신 다음에요. 반대편 옆면으로 넘어가서 지금 여기에서도 제일 마지막 코 있죠? 요 코에서 제일 여기 매듭 있고요. 그 앞에 코에 여기서부터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매듭을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서 실 숨기면서 떠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 하고, 그 다음, 단단 사이 넣어서, 둘, 셋, 넷, 하고, 다섯. 이렇게 해서 윗단에서 5코가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서른 곳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제일 끝에 여기 지금 막혀 있고 그 앞에 여기 코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첫 번째 코예요. 여기에다가 바늘 쏙 넣어서 지금 코가 살짝 줄어져 있어서 네, 이렇게 넣고 뒤에 꼬리실 감싸면서 서른 코를 쭉 떠주시면 되겠어요. 만약에 여기 첫 코가 모르겠다 하시면 지금 여기 막고 꽂혀 있는 곳부터 하나, 둘, 셋, 넷 세셔가지고 서른 번째부터 그냥 떠주시면 되겠죠. 코가 살아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하나, 둘, 네, 이런 식으로 해서요. 여기까지 총 35코 써볼게요. 이렇게 해서 막고 꽂혀 있는 곳까지가 총 35코인지 확인을 해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요. 쭉 와서 가방 끈 길이 떴고 옆면으로 넘어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방이 지금 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 우리가 사소코 부분에는 이제 빼뜨기를 할 거고요. 옆면에 35코는 짧은 뜨기로 해서 5단을 떠줄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이게 표시가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35코 끝나고 마커를 꽂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옆면에 이게 지금 한 단을 지금 우리가 뜬 거거든요. 다시 또 사슬 하나 하고 뒤집어서 이쪽 면으로 이제 총 35코를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해서요. 35번째 코까지 가볼게요. 이렇게 짧은뜨기 쭉 떠서 35번째까지 떴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여기가 표시 안 나시면 35번째에 짧은뜨기가 이렇게 시작이라고 마커 하나 꽂아주시고, 이제부터는 여기 사슬코 있죠. 우리 사슬도 55코를 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뒷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뒤에 코 산이 나와요. 여기에서 요 방향 그냥 그대로 해서 제일 위쪽에 한줄 있죠. 여기 제일 위쪽에 한 줄을 넣어서 빼뜨기로 총 55코를 떠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 떴고, 그 다음에도 이렇게 위에 한줄 있죠. 한 줄만 걸어서 빼고, 빼고. 그 다음 코도 이렇게 한줄 걸어서 빼고, 빼고. 또그 다음 코도 넣어서 빼고, 빼고. 네, 이렇게 55코는 총 빼뜨기로 해서 갈 거예요. 그래서 쭉 가볼게요. 이렇게 빼뜨기로 쭉 왔습니다. 제일 마지막이 여기예요. 그래서 빼뜨기 하고, 여기 지금 짧은뜨기, 여기 V 모양 있죠? 그래서 여기 두 줄이 위에 있는데, 여기까지 짧은뜨기고요. 그 앞에까지가 빼뜨기 되겠습니다. 이렇게 빼뜨기로 55코를 쭉 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짧은뜨기예요. 그래서 여기 짧은뜨기는 여기 위쪽으로 보면 두 줄이 이렇게 있죠? 아래쪽에 V 모양이고, 여기 쏙 넣어서 짧은뜨기. 그래서 여기 지금 마커 하나 꽂아서 짧은뜨기 시작이라고 표시해 주시면 좀 편하겠죠? 그리고 나서는 지금 여기 마커 꽂혀 있는 짧은뜨기부터 또 35코 쭉 내려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여기 옆면에는 짧은뜨기를 할 거고, 위쪽으로는 빼뜨기, 다시 옆면에는 짧은뜨기 해서 왔다 갔다 총 5단을 떠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하는 방법은 똑같죠. 여기까지는 짧은뜨기 35코 떠서 또 뒤집어서요. 짧은뜨기로 쭉 가서 여기까지 짧은뜨기 하시고 여기 빼뜨기 하는 구간에서 저랑 같이 한번 또 해볼게요. 이렇게요. 또 짧은뜨기로 쭉 왔고요. 마커 꽂혀있는 곳까지 짧은뜨기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또다시 마커로 짧은뜨기 부분에 꽂아주시고 지금이 1단, 2단, 3단째거든요. 5단을 뜨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도 지금 이 상태 그대로 두신 상태로 제일 위쪽에 있는 여기 한줄 있죠? 빼뜨기는 여기다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곳에다가 한줄 넣어서 빼뜨기로 쭉 이렇게 한코한코끈 부분은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떠주시면요. 끈이 늘어짐도 없고 굉장히 탄탄하고 예뻐요. 그래서 그래서요, 여기까지 빼뜨기로 가주시고, 마커 꽂혀있는 곳부터 또 짧은뜨기로 해서 가고, 다시 또 뒤집어서 또 와서요, 여기까지 짧은뜨기 오고, 여기는 빼뜨기 가고, 여기는 짧은뜨기 오고, 해서 지금 3단째니까 3, 4, 5, 이렇게 5단까지 쭉 가보겠습니다. 네, 이렇게요. 한쪽 면 떴어요. 여기서 5단 떴고, 빼뜨기로 해서 5단 왔다 갔다 했고, 또 옆면까지. 그래서 왔다 갔다 해서 다 떴고요. 마지막에는
여기에서 사슬 하나 하고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길게 자르실 필요 없어요. 이쪽 면은요. 정리하실 만큼 남겨두고 잘라주시고요. 보시면 다섯 단이, 우리 여기 겉면이요. 지금 보시면 사슬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게 겉면이거든요. 요거 잘 보시고, 이렇게 사슬이 이렇게 보이는 곳이 겉면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요 옆면도 이렇게 겉면이 위로 올라가게 이렇게 다섯 단이 됐어요. 지금 여기에서 끝이 났잖아요. 다섯 단에서 앞면에서 이렇게 끝이 났고, 반대편 앞면도 지금 여기에서 지금 바로 방금 끝난 곳 옆에 있는 여기 마커에서 시작을 해주시면 돼요. 똑같습니다. 방법은요. 방법은 같고, 여기 지금 사슬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앞면이죠. 그러니까 앞면을 보고 시작을 해주시면 돼요. 둘 다. 앞면을 보고 시작해서 다섯 단을 떠주시면 마지막에 이렇게 앞면으로 끝이 납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또 여기. 마찬가지, 여기서 지금 끝났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코 띄우고 11번째 코겠죠. 여기에 바늘 넣어서. 이번에는요, 여기에서도 좀 길게, 우리, 했는데, 여기 막 전에 남겨둔 실이 조금 길면은 이쪽에는 그렇게 길지 않아도 돼요. 한 50cm 정도? 조금 넉넉한 게 좋으니까 조금 넉넉하게 잡으신 다음에 빼서 사슬 하나 하고 우리 한 방법 똑같이 반대편이랑 똑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슬 하나 꽂아주시고 마커요. 여기에서 30코 잡고요. 여기 옆면에서 5코 해서 또끈 55코 똑같이 들어가고 여기까지 해서 왔다 갔다 5번 해서요. 반대편하고 똑같이 해서 올게요. 네, 이렇게요. 반대편도 위쪽으로 빼뜨기 5단 했고요. 짧은뜨기 아래로 5단 했습니다. 보시면 여기가 지금 사슬코 있고요. 그 옆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5단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는 사슬 하나 하고 끊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실 정리할 만큼 남겨놓고 끊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요, 이제 가방은 다 떴고, 이제 연결만 해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가방을 접었을 때, 바닥부터, 반 접어서요, 바닥부터 연결을 해주시고, 옆면은 이렇게 쭉 감침질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빼뜨기 부분 되어 있는 끈까지도 다 감침질해서 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쪽을 조금 길게 실을 처음에 남겨놨잖아요. 그 실로 가다 보면 아마 여기, 끈까지, 가방 끈까지 갈 거고, 반대쪽에서 시작하는 실로도 한요 정도까지 올라가 주시면 돼요. 지금 여기가 지금 겉면인데, 보시면 사슬코가 이렇게 밖으로 나와 있는 쪽이 겉면입니다. 지금은 안쪽 면에서 바닥을 먼저 연결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마커 들고 오셔서요, 제일 끝에 코 있죠? 여기 옆면에서 끝코에 있다는 마커를 조금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나중에 연결할 때 어느 코가 시작인지 잘 티가 안 나서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끝하고 여기는 지금 매듭이 지어져 있고요. 매듭하고 그 아래, 여기 왼쪽 코에다가 나중에 요두 코를 먼저 연결해서 쭉 올라가시면 코수가 틀리지 않고 딱 맞게 됩니다. 그래서 바닥부터 요렇게 반 접어서 연결을 해줄게요. 먼저 여기 지금 실 달려있죠? 제가 조금 길게 빼놨어요. 여기에다가 바늘 끼워서요. 네, 이렇게 반, 반 접어서 그냥 우리 감침질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마커 꽂혀 있는 이 코는 건들지 말고요. 그 아래 이렇게 반딱 접어서 여기를 감침질로 쭉 가주세요. 이렇게. 지금 안쪽 면에서 감침질 하고 있어요. 바닥은요. 이렇게 한쪽 면 연결했고요. 그 다음. 이도 끝하고, 끝하고. 지금 마커 꽂혀 있는 곳 말고 연결해 주세요. 끝까지.
밤침질로 연결을 하고 나서 약간 바닥 부분에는 이렇게 연결이 쭉 됐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매듭 한번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매듭 한번 꽉 지어주신 다음에 이 중간으로 실을 이동을 해주시면 되는데 방금 감침질한 여기 사이사이로 그냥 들어가서요. 이동만 해주세요. 여기. 그래서 이 중간 부분까지 이동을 좀 해주시고, 여기에서도 매듭 한 번만 지어서 실이 당겨지지 않게 매듭 한번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가방을 뒤집어 주세요. 이제 겉면으로 해서 올라갈 거거든요. 바닥만 안쪽에서 연결을 할 거고 여기서는 겉면을 해야 조금 예쁘더라고요. 네, 이렇게 지금 실을 밖으로 뺐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마커 꽂혀 있는 코, 여기가 이제 첫 번째로 시작하는 코가 되겠어요. 여기에서 여기 마커 꽂혀 있죠? 실은 밖으로 빠져 있는 상태에서 이 코에서 안쪽에 하나 이렇게 걸게 해주시고 반대편에도 여기 첫 번째 코 걸려 있는데 여기에서 안쪽으로 하나 이렇게 해서 시작 코만 이렇게 잘 해주시면은 헷갈리지 않고 쭉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잡아주세요. 지금 안쪽에 지금 하나씩을 했죠. 여기서도 보시면 코가 이렇게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두줄 넣어서 감침질로 이제 쭉 가주시면 돼요. 그 다음 코도 여기 안쪽에 두 개. 우리가 코수를요, 딱 맞췄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쭉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긴 끈으로 하시면, 우리 손잡이까지 쭉 아마 올라갈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 옆면은 안쪽에서 하나하나. 잡아서요. 여기 손잡이 아마 정까지 쭉 가볼게요. 네, 이렇게요. 옆면 쭉 연결해 왔습니다. 그럼 여기 펴보시면 이런 식으로 네, 이쁘게 연결이 됐죠. 그리고 나서 끈 부분도 마찬가지로요. 그냥 여기에서 반 접으신 상태에서 제일 끝에 코 하나 하고요. 여기도 제일 끝에 코 하나. 네,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감침질로 그냥 쭉 올라가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또한 코에 하나씩 이렇게 해서 저는 끈이 좀 많이 길어서 끈 끝까지 아마 갈것 같습니다. 끈 부분도 살짝 탄탄하게 실을 이렇게 탄탄하게 잡아당기면서 하나에 하나 연결을 해서요. 끝까지 한번 가볼게요. 네, 이렇게요. 끈 부분도 깔끔하게 감침질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옆면 왔는데, 저는 옆면에 지금 아직도 실이 여유가 있어서요. 그냥 여기서 쭉 내려갈 거고요. 여기 바닥 부분에서, 네, 여기 남겨놓은 실로 또 감침질을 해서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실이 여유가 있는 쪽으로 먼저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실이 끊어졌다 하시면 여기에서 안쪽으로, 네, 이렇게 넣으신 상태로 여기 안쪽에서 매듭을 한번 지으신 다음에 여기 안쪽에서 매듭을 한번 지어주시고, 여기에서 다시 또 시작을 하시거나, 아니면 새실 연결을 하시거나 해주시면 돼요. 끈이, 실이 작다고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여기까지 다 연결을 하고, 반대편, 요 바닥 부분 연결할 때 올게요. 네, 이렇게요. 끝까지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닥은 이렇게 안쪽에서 제가 연결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실 안쪽으로 넣으신 상태로 뒤집어서, 가방 이렇게 뒤집어서 안쪽에서 연결해 주시면 돼요. 지금 여기 실 남겨둔 아이는 지금 저는 안쓸것 같거든요. 반대편에서 좀 길게 남겨놔서. 그래서 네, 여기에도 그냥 이쪽으로 갔다가 다시 와도 돼요. 상관없어요. 중간이니까 여기에서 바닥만. 안쪽 면에서 한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
탄탄하게만 연결을 해주세요. 끝까지 가서 네, 다시 그냥 이쪽으로 돌아와 줄게요. 이렇게 대충 이쪽으로 돌아와서 반대편 연결해 주세요. 이렇게 마지막까지 와서 매듭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한쪽을 좀 길게 남겨놨더니 반대편 끝까지 다 왔어요. 네, 이렇게 해주셔도 상관없고요. 뭐 반대편으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 정리만 해주시고 그러면 가방이 전체가 다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실, 끝에 남은 실들 네, 이런 거 네, 끝에 남은 실 있으면 정리하고 뒤집어 줄게요. 네, 이렇게 해서요. 옆면 다 연결하고 끈까지 연결해줬어요. 보시면 굉장히 탄탄하죠? 네, 하고 옆면도 네, 이렇게 깔끔하게 연결이 됐어요. 지금 요거 그대로 그냥 들어서 사용해 주셔도 되고, 저는 중심에다가 숄트레지 하나 달아줬거든요. 요거 달아주셔도 굉장히 예쁩니다. 먼저 보시면 중심에 달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볼록한 부분을 이렇게 하나하나하나 이렇게 가주시면 여기 중심 있죠? 중심에다가 이렇게 뒤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우리 나사 조우듯이 꽉 조아주세요. 꽉 조아주시고 이렇게 돌려서 중심, 우리 여기 지금 있는 곳에 마주 보는 곳에 콕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아이 뺐다 꽂았다 하면 살짝 이렇게 늘어나 있어서 이제 찾기 쉬워요. 네, 이렇게 몇번 왔다 갔다 해주세요. 네, 그러면 단단하게 잘 꽂아져 있고요. 그리고 뺐을 때 네, 또 여기 살짝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간편하죠? 네, 이렇게 해서요. 숄트레지까지 연결을 해서 마무리해 보았습니다. 요거 사이즈 충분히 여러분들이 조절하실 수 있겠죠? 그거 해서 이쁘게 한번 떠서 들고 다니시길 바래요.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